우와, 겨울왕국이다. 와, 지금도 엄청 내리네. 이야, 캐나다답다. 이번 겨울 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첫눈이다, 이게. 그 전에 온 적이 있긴 한데 그냥 바로 녹아버려가지고 눈이 왔나 싶었었거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에는 집콕? 오늘 뭐해 먹지? 지금 이거 물을 끓이면서 뭐해 먹지 하는 거야? 응. 아무 생각 없이 올린 거야 이거? 아니, 지금 일단 고민 중인데 이거를 처리해야 될것 같아서. 이거 그냥 해놓고 간식처럼 퍼먹게. 맥앤치즈. 살찌는 거. 아니 근데 자기가 일어나서 8가지 음식을 얘기했잖아, 고르라고. 1번 수제비, 2번 고등어, 3번 떡볶이, 4번이 비빔면? 5번이 만두, 김치만두, 6번. 그냥 오징어 젓갈이랑 김. 8가지 중에 없었어, 오징어 김. 지금 생각나. 근데 자기가 8가지 얘기한 거 밥이 하나도 없었어. 아, 밥이 없네? 지금 자기 지금 밥이 먹고 싶지 않아, 상태가. 수제비가 가장 땡겼거든. 수제비 먹을까? 오늘 날씨에 딱이다, 수제비. 이거 그냥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간식처럼 퍼먹으면 돼. 입 심심할 때 먹으려고? 이거 불면 엄청 많아지지 않아? 이렇게 냉기고 이런 거 어떻게 해서 그냥 다 해. 음식은 푸짐하게 해야 돼. 내가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 볼까 해. 물수제비. 벌써 넘쳤다, 벌써 넘쳤어. 뚜껑을 닫아놔가지고. 물가에서 돌 던지는 게 물수제비 아니야? 물수제비 도전. 밀가루 한 컵. 그다음에 감자 전분이 있나 우리 집에? 전 모르겠는데요. 감자 전분이 없으면 그냥 이거 콘스트라치를 넣어. 반 컵. 그게 뭐라고? 콘 뭐? 콘스트라치. 전분기 있는 거야. 그다음에 물한 컵. 끝. 묽은 반죽. 묽은 반죽. 근데 쫀득쫀득 수제비가 나오나? 원래 수제비는 이렇게 반죽 하나씩 떼면서 넣는 맛인데. 좀 물을 더 넣어야겠다. 묽게 내가 할까? 비벼. 당근 우와. 홍삼인 줄. 뭐 이렇게 생겼냐? 잠깐만. 되게 유용한데? 다리 꼬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짠. 빨리. 당근 인생에 꽂네. 코인육수 좋아. 3개는 넣어야 될것 같아. 호박도 없고 감자도 없어가지고 이게 수제비가 제대로 맛이 날려나 모르겠다. 괜찮지 뭐 어쩔 거야. 당근이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거 반만 할 걸. 맛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맛있다고? 먹어봐. 소금 간에서? 응. 간을 조금 해서 끓여야 돼. 어? 이걸로 그냥 칼국수처럼 하는 거 같아. 이렇게 하던데? 아, 나본거 같다. 그지. 이따가 장갑 끼고 나가서 눈싸움 한판 할까? 그래도 밴쿠버에 눈이 많이 오는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눈올때 한번 밟아봐야지. 이제 양이 어마어마하네. 쟤 지금 양쪽으로 다 끓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봐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 이렇게 대박이지? 되고 있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오케이. 오, 잘 되고 있는 거겠지? 왜 말이 없죠? 뭔가 불안한데? 물수제비. 어? 덩어리가 어디 갔지? 어? 덩어리가 없냐? 여기 있대, 덩어리. TV에서 나왔던 거 이런 거 아닌데? 이번에 이렇게 해볼게. 수제비 죽처럼 될것 같은데? 된장. 이런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거야. 반죽을 떨어뜨리고 좀 기다려야 돼, 뭉칠 때까지. 이봐, 덩어리 있지? 덩어리 있지? 있다. 응. 고기를 빼놓고. 그 냉장고 싱싱 칸에 오른쪽 보면 들깨가루 좀 남은 거 있거든? 그거 좀 꺼내봐.
언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계란을 좀 넣어줘야 돼. 그건가? 어. 아, 간을 안 했어. 나와보실래요? 간은 그냥 참치했죠. 어우, 맛있어. 맛있어? 응. 잠깐. 이렇게 끓어가면 다 써버려. 어우. 어우, 맛있어 보이네. 콘지 느낌이 난다. 수제비라고 해도 되나? 감히 수제비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어찌합니까? 아, 너무 몸에 안 좋은 걸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손을 희생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약간 죽인데 이거? 묘한 맛이 있어. 만끽하시길 빌어요. 수제죽. 아, 수제비 내가 좋아하는 게 식감, 그 쫀득한 식감이 좋은 건데. 다시 만들자. 어, 근데 맛은 있다 뭔가. 이 반죽이 한방울 한방울 떨어진 게 밥알처럼 밥 마른 것 같아. 그러니까 반죽만 다르지 맛은 있네. 자기 리액션이 없어. 별로 없는 재료에 비해서 맛은 괜찮은데 아침에 먹기 그냥 죽처럼 괜찮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난 이거 괜찮은데? 왜 괜찮지? 먹기는 좀 편한 것 같긴. 좋게 커버해줘서. 할머니들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먹을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맛있게. 어, 맛있어. 그냥 국 먹듯이 이렇게 술술 넘어가네. 그치? 응. 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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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이거 레게 머리 같잖아, 레게 머리. 이거 반만 하자. 안 되겠다. 오, 탱탱한 게 느껴진다. 그치? 약간 이렇게 올리브오일 좀 한번 묻혔어. 우유를 좀 한 컵 넣고, 그 다음에 생크림도 한 컵 넣고 해야 되는데, 생크림이 없어서 우유를 좀 더 넣겠어. 저희 그 전에 맥앤치즈 만들어 본 적이 있어? 없어. 그냥 만드는 거지. 맥앤치즈가 뭐 별거 있어? 머릿속에 레시피는 있나 보네? 대충 하면 될 것 같아. 짭조리 치즈를 이럴 때 쓰면 좋지. 이거 그때 코스코에서 산 치즈인데. 아, 이거 맛있는데. 어. 근데 이것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 먹잖아. 그냥 대충 넣어. 여기다 다듬으면 어떻게 해? 저것도 남았는데. 아, 저거는 다른 그 빨갛게 묻혀볼까 생각 중. 아... 빨간 양념? 아, 빨간 떡볶이 양념에. 뭐 색다른데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이거 파마산 치즈가루. 코스코에서 한번 사면 양이 많아가지고 맨날 남잖아. 이럴 때 쓰면 돼. 짜투리 치즈 해결 방법이에요. 치즈 올려서 구우면 구워서 먹더라? 근데 굳이 우리는 안 그래도 될 것 같고. 진짜 이것도 정말 끝이 없어. 이거 왜 안 주는 거야? 와, 아직 반도 안 먹었어? 와, 느끼함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 치즈니까 막 꼬리꼬리한 냄새에다가. 건강하지 않은 것만 주는 것 같다 오늘. 미안하다. 지금은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 이따만 한 시간 후 지나면 이제 먹고 싶을 걸. 어씨. 이거 이렇게 또 흘리면서 요리를 해요. 소금을 넣고. 네, 방금 먹어봤거든. 맛있어. 맛있어? 미치겠다 진짜. 입맛이 좋은 거냐? 진짜 맛있는 거냐? 이거 살 진짜 딜딜 찔 것 같거든. 아, 뭐야 이 치즈? 어. 오, 꾸덕해졌다. 이제 이봐, 레게 머리. 아, 뜨거, 뜨거. 진짜 아씨. 아씨, 오늘 왜 이러지? 아니, 방금 여기 닦았는데 또 올렸어. 아, 진짜. 외국애들 주면 겁나 좋아할 것 같은데. 어, 나 먹은 거 좀 짠데? 소금 좀 더 넣었더니 짜네. 나 정말 오늘 왜 이러질까? 아, 근데 이거 먹기 싫다 만드니까. 어떡하지? 옆집 갖다 줄까? 내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바질 페스토를 넣었어. 또 맛이 그럼 변하겠지. 맛있을 것 같아. 말을 할 말 잃었어? 아니, 이거 맛있어. 100% 먹어볼래? 별로 생각 없는데. 먹어봐, 맛있어. 괜찮아졌네. 여기 앞에 이제 제설 작업하네.
추워가지고 지금 몸이 으슬으슬한 게. 욕조에 뜨거운 물 받아갖고 반신욕 좀 하고 때 좀 밀고 그래야 되겠다. 아우 개운해. 근데 때 밀었더니 너무 힘들다 야. 기운 빠지지? 기운이 아까 남은 파스타 면은 떡볶이. 와 아까 배불렀는데 반신욕하고 때 밀고 나오니까 그냥 소화가 쫙 됐다. 자기도 반신욕 할래? 아니 나 얼마 전에 때 밀었어. 등 안 밀었잖아. 내가 등 밀어줄게. 진짜 등 밀어달라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 미안하면 언제 밀려고. 더 미안할 텐데 하루가 지날수록. 아 자기가 등 밀어줬잖아. 너무 개운한 거야. 진짜 무슨 와 10년 묵은 때가 쫙 내려간 듯한 느낌? 자기 때를 미는 나도 되게 시원했어. 뭐해? 나 빨래통에서 빨래 돌리려고 꺼내갖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빨래가 있네? 돌린 빨래? 돌린 빨래가 있네? 근데 이게 며칠 지났는지 냄새가 나. 담당은 자긴데 이거 어젠가? 그젠가? 아 어떡해. 기억이 전혀 없어 내가 돌린 기억이. 오 마이 갓. 와 냄새 나서 다시 한번 빨아야겠다. 연속해서 빨래를 두 번 돌려야 되네. 정신 안 차리나. 시청하겠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군대 애들은 이런 말 안 쓸 텐데 시청하겠습니다 안 쓸걸? 왜? 그거 다 바뀌어서 구타도 없어지고 뭐 핸드폰도 쓸 수 있다고 그러고 문화를 닦아준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서로 존댓말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거 좀 뭐 이거 하세요 이러면 네 알겠어요. 일상 대화처럼 한다고 들었거든. 아 진짜? 맞나? 하여튼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어. 눈이 아직도 와? 어 내려. 지금 여기 앞에 주차장 제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계속 쌓이네. 그러다가 내일도 못 나가겠는데. 청소기 한번 돌려도 돼? 요? 왜 나한테? 아니 자기 TV 보는데 소리 시끄러울까봐. 아, 아니야 나 TV 안 봐. 아 그래? 아 왜 그래? 웃지마! 아니 자기가 요리해주고 뒷정리까지 다 해줘가지고 나는 다른 이제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 안 해도 돼. 때 밀었으니까 낮잠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청소까지 하면은 낮잠이 솔솔 올 것 같아. 떡볶이 해줄까? 자기 떡볶이 먹고 싶어? 아니 별로 안 땡기는데? 야 저 남은 파스타 어떡해. 아니 수제비 먹었더니 떡이 안 땡기는 것 같아 지금. 뭐야 이거? 쟤 먹었어 이거? 조금 먹어봐. 아 졸려. 와 이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오늘 떡볶이 할 거야. 목욕하고 때밀고 손팔뚝 자르고 하니까 새로 태어난 기분이야. 아 이제 피곤이 몰려온다. 잘 거야? 아니 아직 졸리진 않아.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슈퍼스토어 갈까? 추운 날엔 아이스크림이지. 케가 아이스크림? 진짜? 도전. 재밌겠지? 그래 가자. 진짜로? 응. 그래 재밌겠다. 이럴 때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색다른 도전이야. 진짜 차랑 사람이 없어. 또 문 열었나? 안 열었을라나? 열지 않았을까? 이런 날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 거다. 2냉 7냉 이럴 때 나가야 돼. 나 이런 텐션 자주 없잖아. 왜 오늘 있냐고 그 텐션이. 어우 나 지금 땀나는데? 땀난다고? 마스크까지 써야 돼? 자기 장갑 챙길까? 응. 일단 궁금한 게 슈퍼스토어가 과연 열었을지. 근데 열었다고 본다 나는. 출근했으려나? 못했을 것 같아서. 오 누가 다리 흔적이 있네. 오늘은 그래도 영하 14도까지는 아니잖아. 응. 내리고 내리고. 우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와 이거 어떻게 가? 어디로 가야 돼? 와 진짜 많이 왔다. 어 위험하다. 한 25cm? 25, 30cm? 아 됐다. 레디고! 우와 추워. 우와 대화했지. 문 열었어. 누가 이 날씨에 사러 온다고. 와 온 세상이 하얗다. 여기,
와, 여기 인도 턱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네. 스위스 오버 같아. 이거 근데 눈 잘 뭉치나? 잘 안 뭉쳐. 이봐, 여차 난리잖아. 난리 어? 안 뭉쳐? 아, 진짜 살짝 뭉치긴 한다. 부서지긴 해. 어, 어때, 어때? 오, 어때? 내가 만들었어! 조랭이 떡 같아. 자기 눈엔 다 먹을 걸로 보이는구나. 네가 만들었다, 이거. 이거. 이거 이쁘다고 찍는 거야? 어. 조심! 조심. 그래도 여기 인도는 다 쓸어놨네. 와, 눈 저거 제설 작업해갖고 언덕이 생겼다. 눈 언덕. 또 뭐야? 무슨 악당 같지 않아? 악당? 아니야, 이거 봐, 이거 의자. 진짜 많이 왔다. 우와, 진짜 많이 왔다. 봐봐, 이거 어느 정도냐면 봐봐. 2cm 넘게 왔는데? 신선하고 깨끗한 얼음 팔아요. 얼마예요?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게. 아, 어, 차가워. 여기 달러샵도 열었네. 눈싸움 안 해? 아이스크림이 있으려나? 케그? 여기 있다. 어, 있다 있다 있다. 마이너 하나? 아니, 이게 케그에서 나온 건데 맛있다고 해서 한번 사 먹었거든요 저번에. 오, 이거 대박이야. 진짜 고급스러운 아이스크림인데 정말 맛있어요. 이거 근데 너무 순식간에 없어져. 뭐 찾는 거 있어? 아니, 이거 하겐다즈 헤이즐넛 초코바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보려고 했더니 없어. 와, 하겐다즈 근데 바 되게 많이 나왔다 여기. 원래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어, 저기 있다, 초코 헤이즐넛. 어디? 두 개 10불이야. 두 개 사야 되겠네. 몇 개 들었지? 세 개밖에 안 들었어. 식빵은 왜? 이거 토스트 해먹게. 옛날 토스트. 오늘은 뭐하는데? 뭐 갖고 온 거야 저기? 커피? 응. 이거 가끔 너무 맛있지 않아? 오, 장바구니 언제 생겼어? 야, 나 이런 여자야. 오늘의 미션은 성공하고 집으로 갑니다. 아, 케그 아이스크림 두 개 사고 싶었는데 참았다. 아, 진짜? 그리고 또 하겐다즈는 자주 할인해가지고 뭐 먹고 싶을 때 종종 먹을 수 있는데 케그는 좀 비싸네. 근데 솔직히 아이스크림 가게 가면은 원스쿱 얼마야? 한 6, 7불 하지 않나? 그지, 그렇게 따지면 비싼 거 아니야. 진짜 레리꼬다. 레리꼬 레리꼬. 오겡키 데스까? 여기 한번 들어 누워볼까 한번? 어,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러브 스토리. 자기 나이가 몇 갠데? 하지 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거야.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나이 먹을수록 몸을 조심해야 돼. 아, 근데 눈 오는 날 이렇게 뭔가 나와서 돌아다니니까 되게 낭만이네. 이런 낭만이. 자꾸 위험한 길로 가. 여기 한번 들어 누워보겠다. 그래, 해봐 해봐. 네 소원이 그렇다 하면 해봐야지. 눈산이다, 눈산. 우와. 조심해. 어, 발 시려. 자, 빨리 누워, 빨리. 나 옷 젖는다. 별로 누운 것 같진 않은데. 어, 점점 내려간다, 점점 내려간다. 어디? 동네 바보형. 너무 춥다. 어우, 영고 없다. 쌀 있는 느낌이어서. 오, 예쁘다. 어, 차가워!
또 해먹을까봐. 너 김치찜에 빠졌어 요즘. 뭐야? 김치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겠대. 우와. 살찜된 거여가지고. 우와. 겁나 맛있겠대. 뭐야 갑자기 배고프잖아. 이거 그냥 김치찜으로 만들었다가 저녁에 먹게. 찜으로? 어. 그냥 잘라 먹어도 맛있겠다. 한 점만 잘라줘봐. 그냥 먹게. 그렇지. 어우 냄새 죽이는데? 삼겹을. 와 냄비에 구웠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냄비에 구우면 되게 좋다. 기름도 잘 안 튀고 그 열기가 딱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맛있다. 와. 진짜 너무 맛있겠어. 돼지김치찜에 지금 이걸 넣는다고? 응. 여기다가 떡 같은 거 넣잖아. 어. 떡 대신에 이걸 넣는 거. 이거 맛있겠다. 더 넣어. 더 넣으라고? 응. 적당히 넣어야지. 지금 몇 시야? 저녁 먹을 시간 됐나? 안 됐어. 한참 먹었어. 아직 안 됐어? 배고파? 아니 김치찜 왜 이렇게 맛있어 보이냐? 이게 포기김치를 넣으니까 와 되게 먹인 먹음직스럽다. 맞다. 있으면 아마존에서 우선 찾게 되는데 아마존 말 나온 김에 우리 아마존에서 그동안 사서 되게 잘 쓰고 있고 추천할 만한 아이템들 소개해볼까? 우선 벌써 보이는 게 요거. 아 나 그거 너무 요거. 좋아 강추. 요게 이제 랩탑 스탠드인데 사실 이거 전에 스탠드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약간 불편해가지고 새로 요걸로 사가지고 요걸 썼는데 이거는 정말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습니다. 랩탑을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왜냐면 이게 스탠드가 없으면은 책상이랑 의자 높낮이에 따라서 다르지만 랩탑을 그냥 여기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시선이 이렇게 가고 그래서 거북목이 되고 이게 목이 좀 자세가 안 좋아가지고 스탠드를 산 건데 이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일단 여기 고무 재질이 있어가지고 랩탑을 이렇게 올려도 이렇게 밀리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요. 이게 접혀요. 이렇게 접히고 높낮이 조절이 됩니다. 이것도 올리고 뭐 내리고 이게 무게를 받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뻑뻑해요. 노트북을 살포시 올리면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거의 이렇게 직선으로. 근데 여기 스탠드에 올리면 키보드를 이렇게 치면은 또 팔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선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진짜 그거는 강추. 그거 쓰면서 자세가 많이 바뀌었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 이것도 아마존에서 산 건데 우리 이것도 쓴 지 한 1년 반? 2년 돼가나? 이거 이제 가습기. 호흡기가 약해가지고 건조해서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러니까 히타를 쓰기 때문에 건조함이 더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게 투명하잖아. 불투명한 것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었어. 그리고 여기가 씻기가 되게 좋아. 이거 물 넣는 거 뚜껑 열면은 손 여기 다 들어가서 씻을 수가 있어. 청소하는 게 너무 간편해서 좋은 것 같아. 요 가습기를 사서 거의 매일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아마존 찾아보니까 요 제품 똑같은 게 안 나오더라. 아 그래? 어. 그리고 또 뭐 있나? 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어 의자가 와 이거 대박이에요. 예전에도 저희가 이거 샀을 때 조립해서 앉아서 쓰는 거를 브이로그로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일단 몇 개월 사용해보니까 와 사용하면 할수록 이 의자가 정말 편하고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여러 의자를 써봤는데 이게 막 1시간, 2시간 앉으면 엉덩이가 막 아프고 자세도 되게 좀 불편하고 막 이랬었는데 요 의자는 정말 강추합니다. 데스크 의자로서 기본적인 건 다 갖고 있어요. 높낮이 조절되고 잠그면 뒤로 안 젖혀지고요. 풀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데 딱 이 정도까지. 그거 컬러가 내가 반신반의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 너무 더 마음에 들었어. 내가 이거 좋아하는 컬러잖아. 자기가 그래서 이 컬러 골랐지. 컬러도 정말 이 하얀색 테이블에 딱 잘 어울리고 약간 화사하게 꾸며주는 약간 디자인 제품처럼. 이거 목도 이게 높낮이 조절이 돼요. 이게 엉덩이가 진짜 이게 도톰해서
폭신폭신합니다. 여름에도 여기가 메쉬? 이렇게 통풍이 잘 돼서 여름에도 덥지도 않고 이 목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요. 팔걸이도 바퀴가 달려있어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굴러다닙니다. 뭐 이것보다 더 좋고 더 비싼 제품도 있지만 100불대 정도 샀을 때는 좀 다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지금 아직 쿠폰 적용이 되나? 이게 쿠폰 60불 적용해서 100불 중후반에 샀거든요. 적용이 안 되면 200불 조금 넘는 200불 초반 수준이고요. 근데 가격 대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흥부인이 저 목 허리 뭐 어깨에 안 좋을까봐 하나를 샀는데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샀죠. 흥부인도 써봐라. 나는 뭐 하나 살 때 진짜 발품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지. 근데 자기보다 손 발품을 많이 파는 게 나지.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가격 비교하고. 자기는 이거 사려면은 한 달 두 달 걸렸을걸?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비계. 아, 베개 전에 요거. 흥부인이 스피커를 너무너무 사고 싶어 해서 뭐 컴퓨터 작업할 때 노래 들으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연말에 좀 할인을 해서 요 마샬 스피커도 샀죠. 요거 성능 진짜 좋습니다. 뭐 마샬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디오 진짜 빵빵하고 이만한 크기인데도 정말 음악에 따라서 다르지만 뭔가 웅장해 고급지고 웬만한 그냥 뭐 100불, 200불 대 스피커의 사운드와 달라.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마샬 스피커 추천합니다. 요거가 화이트도 있었고 또 무슨 색이 있었지? 블랙. 근데 이거는 화이트랑 로즈골드 조합이잖아. 인테리어로도 상당히 예쁘게 DP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액션? 액션이 아니구나? 액톤2. 액션? 마샬 매니아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겠네. 한번 잠깐 틀어볼까? 쌈팍한 거 틀어주세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심심해서 뭐 별걸 다 찍네. 와, 사진 한 장 찍어요 지금. 멋있다. 아니 밴쿠버는 이런 겨울 눈 온 날씨를 이렇게 쉽게 볼 수 없어요. BC주 외 지역은 뭐 캘거리나 토론토는 이제 훨씬 더 춥거든요. 눈도 많이 오고 해가 지날수록 겨울에 더 추워지고 눈도 좀 많이 오고 기온이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폭설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하게 보는 겁니다. 이런 날 또 뭐가 있지? 베개 베개 방이 어우 진짜 어우 나 빨래 이거 빨래 이거 젖은 건데 야 또 빨래 아이고 까먹었다 까먹었다 다 젖었어. 언제부터 이거 이렇게 한 거야? 너 아까 나가기 전에. 아 빨래는 왜 자꾸 까먹지? 사실 내가 해야 되는데 자기는 미안. 저희가 베개를 엄청 많이 써봤어요. 한 대여섯 개 사서 써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목 어깨가 안 좋다 보니까 써보고 아 이건 또 아니다 싶어서 또 사고 아니다 싶어서 또 사고 하다가 정말 마음에 드는 베개를 찾았어요. 이 베개인데 이게 지금 커버를 씌워놔서 모양이 잘 안 보이죠? 어우 칙칙해. 어우 칙칙해. 젖어가지고. 칙칙해가 아니라 축축한 거. 축축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여기에 머리를 딱 대잖아요? 와 보여드려야 돼. 이렇게 목을 여기에 딱 대면은 쏙 들어가. 그리고 목을 여기서 아래에서 받쳐주고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을 맞아. 이렇게 팔걸이 이렇게 맞나? 이렇게인가? 아니 아까 그렇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도 편하고 뭐 저렇게도 편하고 둘 다 편해요. 아 이거 쓰고 나서 그나마 그래도 자고 일어나면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아.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아마존에서 산 거 아주 유용한. 이건 무슨 진짜 완전 집순이 집돌이들을 위한. 아니 저희가 TV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봐봐 보여줘. TV를 보려면 뭐 이렇게 기대서 보기도 해요. 근데 밤에 보다 보면 졸리잖아.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서 막 목이 꺾이고 이러다가 보면서 자버리는 거야. 아 그러면 너무 리얼해. 막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막 시선도 안 좋고 목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보다가 막 이렇게 보다가
막 뒤척뒤척 거리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스탠드를 샀죠. 자, 아이패드나 이거 폰도 들어가거든요? 일단 폰을 먼저 장사꾼 같아. 이렇게 세로로 볼 수도 있고 가로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맞아. 이 높낮이 조절도 되고요.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높이비. 근데 저희는 폰보다는 아이패드를 많이 이용하죠. 쭉 껴주면 이렇게 해서 TV를 본답니다. 봐봐, 요 베개. 요 베개를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해. 아니 무슨 장사꾼이 아니라 정말 정말 저희가 너무 좋아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라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고, 이렇게 똑바로 그냥 베개 눕고 그냥 살짝 이렇게 보면 돼. 너무 좋아. 내가 진짜 이 맛에 빠져가지고 한참 이렇게 보다가 그대로 잠들면 됩니다. 진짜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 저거 되게 싸게 샀는데, 그리고 심지어. 어, 그렇게 안 비싸. 비싸. 싸. 요거. 왜냐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 이렇게 핸드폰 들고 보잖아, 누워서. 그래서 그치. 얼굴에 떨어뜨릴 경우 진짜 맞아, 많아. 맞아, 맞아. 이렇게. 얼굴에 떨어뜨린다고. 이러고 또 깬단 말이야, 잠을. 진짜 이거 얼굴에 맞아본 사람 진짜 거의 한 번쯤 맞아봤을 거야. 맞아. 한 번씩은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아, 최소. 그리고 팔목도 안 좋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계속. 앞서 좀 얼마 전에 사가지고 소개해드려서 알고 계시죠. 근데 첫밥 먹은 정도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밥솥 며칠 써보니까 정말 밥맛 좋게 잘 되는 것 같고요. 청소하기도 되게 편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깔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아, 그리고 한 가지 그거 알려드려야지. 사용해보니까 저희 몰랐는데 이게 밥물을 아주 적정량 잘 맞춰가지고 밥을 하게 되면은, 보통 근데 밥이 되면 쿠쿠하세요 쿠쿠 여기서 끝나지. 근데 밥이 아주 잘 됐어. 그러면 쿠쿠하고 뽀꾸 뽀꾸 뽀꾸기가 울려요. 근데 그치? 내가 뽀꾸기 소리 엊그제 들었어. 재밌어. 그래서 밥할 때 뽀꾸뽀꾸 소리 듣고 싶어. 그리고 하나 더, 요거 제가 사실 마사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돈을 좀 벌면은 제가 가장 사고 싶은 제품 1순위가 마사지 체어. 안마 의자를 사고 싶은데 지금 여기는 집이 좁아가지고 놀 데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아마존에서 이제 가장 제가 안 좋은 부분, 목이랑 어깨랑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러지? 목 마사지기.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랑 비슷한 거 샤퍼스가 아니라 그 런던 드러그. 런던 드러그에서 이거랑 비슷한 걸 예전에 샀었는데, 마사지기 이거 돌아가잖아요. 여기가 망처럼 돼 있어갖고 막 되게 꺼끌꺼끌해요. 볼이 돌아가면 막 목이 문대는 것처럼 좀 따끔따끔 아팠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 사용하다 말았는데 요거는 틈틈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버튼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원 버튼 누르면, 아, 그러니까 이렇게 TV 보면서 그냥 마사지 이렇게 하면 잠이 솔솔 옵니다. 아, 이거 너무 시원해. 이거 볼 굴러가는 게 볼의 크기랑 이 높낮이가 달라가지고 이게 돌아갈 때 오, 잘 되는 것 같아, 마사지가. 이게 잠 오는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게 온도 조절이 돼요. 요걸 누르면은 빨갛게 열기가 전달됩니다. 뜨뜻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하면은 한 1시간씩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강추. 50불에 그 정도 효과면 진짜 대박이야. 근데 우리가 아마존에서 산 거 더 많이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린 건 진짜 추천해도 누구나 정말 좋아할 만한, 그리고 저희가 꾸준히 계속 이제 만족스럽게 사용하는 제품만 소개해드렸어요. 맞네. 아, 아까 빨래가 또 다 됐네. 건조기에 들어있는 거 개야 되고, 지금 세탁기에 들어있는 걸 또 건조기에 돌려야 되고. 아,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 끝이 없어. 나 혼자 산다야? 어, 지금 나도 있는데 자기 혼자 사는 사람 같아. 너 혼자 산다. 도와줄 거 없어? 없어. 자기는 요리만 해도 돼. 와, 내가 생각해도 오늘 나 진짜 부지런한 거 같아. 왜 그런 거야 오늘 갑자기? 이게 유튜버의 순기능. 브이로그를 찍잖아?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 난 좀 쉬고 싶어. 쉬세요. 또 뭐 할까 찾고 있지? 이제 뭐 하지? 지금 오후 3시 반인데? 닭글 달아야 된다. 나 달다가 시간 안 돼가지고 달다가 말았거든.
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먹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 케이크 아이스크림. 자기 세수하고 좀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아니 계속 나만 나오면 구독자님들이 식상해 한단 말이야. 괜찮아, 자긴 잘생겼잖아. 그건 알지. 너무 맛있게 생겼다. 소시지도 넣었네? 어? 어. 안 되네. 고기가 아, 냄새 죽이네. 오, 나 크게 한 입 넣고 싶어서. 부드럽지? 진짜 맛있다. 우와.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 여기 양념 따로 한 거야? 김치 넣고? 고춧가루랑 마늘이랑 넣었지. 설탕 조금. 와, 이건 김치가 핵심이네. 이거 김치 종갓집 포기김치. 오, 맛있다. 김치가 맛이 없으면 이런 맛이 안 나. 맛이 하면 돼. 뭐라고? 이런 맛이 나게 하면 돼. 김치가 맛있어야 돼, 일단. 이것도 되게 부드러워. 예술이다, 예술이다. 야, 진짜 반찬 없어도 이거 하나면은 두 공기는 그냥 뚝딱 먹겠다, 야. 아, 진짜 밥도둑이야. 너무 맛있어. 보람차 하루 일을 끝내고 나서. 와, 진짜 개눈 감추 좀 먹어. 자기가 요리를 너무 맛있게 잘해도 문제다 진짜. 그냥 하는 족족 그냥 다 먹어버리잖아. 밥 두 공기에 진짜 냄비를 그냥 다 비워버렸네. 아, 오늘 너무 맛있게 됐어. 와, 감칠맛이 장난. 와, 아우 배불러. 아이스크림 먹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배는 따로 있지. 또 빨래냐? 아니야, 빨래 지옥이다 오늘. 후식 먹어야지. 하겐다즈 케그. 왠지 케그는 먹으면 끝장날 것 같단 말이야. 간단하게 바로 끝낼까? 아니지, 케그를 한번 보여줘야지. 그래. 아, 맛있겠다. 야오. 이 아이스크림은 아주 딱딱하지가 않아가지고. 맞아, 부드러워. 어. 기분이가 좋아지는 맛입니다. 우와, 진짜 진하다 이거. 커피 초콜릿 맛. 그래서 맛이 없을 수가 없지. 2차 아이스크림. 통에 들어온 거랑 또 달라. 와, 진하다. 그래, 엄청 진한 맛이네. 이 세상에 둘도. 오늘의 마지막 집안일, 빨래 개기. 빨래를 갭시다. 둘이 사는데 이렇게가 뭐가 많지?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씻고 많은 집은 저 빨래만 해도 힘들겠어. 매일 해야지, 매일 빨래를. 하긴 매일 하는데 하루에 두 번씩도 한다더라. 아, 발 아파. 야, 순간 소음 노점프 버전. 아이고, 아 힘들어. 몇 번 남았지?
하나, 17초 남았습니다. 아이고. 팔 굽히지 말고 쭉쭉 뻗어주세요. 페인 주고. 아주 좋습니다.